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 셋째 주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자, 어제 저녁 9시부로 8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만으로 환산하면요, 80만 장이 넘어선 겁니다. 올해 앨범 첫 대박입니다. 다른 가수들을 전부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는 61만 장입니다. 61만 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추가 공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어제 약속드린 대로 우리 진화박 선생님 150장을 부탁했는데 어제 100장, 오늘 50장 추가로 기부 공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진화박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해서 150장, 300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 친구에게도 부탁을 해서요. 그때도 1000부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100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대략 100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장이 될까요? 그러면 400장이 된 겁니다. 미국 팬 중에 이렇게 응원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우리 K옥남님도 많이 하셨고요. 진화박 선생님 400장을 하셨습니다. 자, 진화박 선생님 삼행시 뭘로 해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나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황용웅이요. 박. 박 깨지게 좋아한다 함께. 진호야, 우리 황용웅님 80만장 넘었다. 너 뭐하냐? 너도 앨범 한장 사라. 네, 다시 한번 80억 넘은 거 축하드리고요. 진화박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K옥남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권영찬 TV에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요즘에는 TV나 냉장고, 에어컨, 노트북을 살 때 모든 현금을 주고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LG전자도 이제는 렌탈로 바뀌었습니다. 정수기처럼 렌탈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권영찬 TV를 통해서 구입하면은 모든 가전제품 대비 최대 69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자, 권영찬닷컴에 광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노트북 바꾸고 싶습니까? 사실은 저도 TV 이걸로 바꿨습니다. 띵동 띵동, 여러분들이 혹시 가전제품이 필요할 때 뭐든지 렌탈해드립니다. 국내 최고를 지향하는 렌탈 전문업체 띵동 렌탈과 함께합니다. 혹시 홈페이지 궁금하십니까? 전화상담, 빠른 상담입니다. 1688-4299, 1688-4299, 1688-4299로 전화 주십시오. TV 띵동 렌탈에서 해결합니다. 세탁기, 에어컨 띵동 렌탈에서 해결합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권영찬 TV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페이백을 해드립니다. 최대 가전제품당 69만원을 지원합니다. 69만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688-4659번입니다. 띵동! 자, 계속해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앨범 공구현황 10월 8일 9시 기준입니다. 80억 돌파, 목표를 향해 멈춤없이 달리고 계시는 모든 파라님들, 이젠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기록을 갱신할지 내일이 더 기다려집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50장 기부한 거 인증해 드립니다. 추가로 50장 기부해서요. 어제 100장 그리고 오늘 50장 총 150장 전체 진화방님 400장이 넘습니다. 가자 세상이 중심으로 77만장과 함께 앨범 공구 현황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날 4073장 늘어났습니다. 일반 공구 122,884장입니다. 금액으로는 17억 7200만원 정도입니다. 기부 공구 446,930장입니다. 금액으로는 62억 5700만원 정도입니다. 공구 현황 전체 어제 저녁 9시 기준입니다. 569,814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57만장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85억 2,900만원입니다. 이거를 만원으로 환산하면요, 이미 80만 2,000장이 넘는 금액입니다. 올해 앨범을 판매한 가수 중에 1위입니다. 1위. 일반 공구 금액은 포토북 버전과 미니 액자 버전이 금액이 다름으로 장수로 환산하여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요 합계표를 보시고요. 목표 수량, 달성 수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1만 장 목표 대비 93.41% 달성했습니다. 남은 수량은 이제 41,186장입니다. 업체에서 전달받은 공고현황 자료 공유드립니다. 공고현황 집계 기준시간과 다릅니다. 업체 명단 기준시간 10월 7일 오후 5시부터 10월 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업체 구매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K타운포유 기부공구 계좌이체입니다. 그리고 일반공구 포토북 버전입니다. 미니액자 버전입니다. 그리고 사운드웨이브 기부공구 온라인입니다. 기부공구 계좌 이체, 일반공구 온라인입니다. 일반공구 전화입니다. 이후 내역은 다음 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자 또는 주문자명 황땡우은 가수님이 아닙니다. 상기 수량은 업체 구매를 통해 초동 수량에 포함될 판매 예정 수량입니다.
지역 및 중앙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은 별도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황희용님 팬미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했을 때 댄스음을 정하면은 댄스를 춰요. 춤을 춰요. 춤을 춰요. 큐티음을 정하면은 애교를 부르고. 근데 아시는지 모르는데 어제는 댄스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댄스음을 하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야 이걸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단 맡기고 황희용 씨는 어떤 게 좀 더 편합니까? 아니 둘 다 되게 불편하고요. 아니 둘 다 못하는 걸 잘 아시잖아요. 이럴 때는 모른대요. 이럴 때는 불편한 걸 모르신다잖아요. 자 그거는 어쨌든 파란 애들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흔치 않는 기회잖아요. 황영 씨가 진짜 큰 용기 아니면 귀여운 거랑 춤 안 추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댄스음과 큐티음 어떤 걸 고르시든 지금 이 시간만이에요. 이 시간만 마음껏 찍을 수 있는 포토카치요. 이 시간만, 이 시간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끝나면 바로 또 꺼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또 형평상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치고 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저희가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궁금합니다. 과연 오늘 댄스음과 큐티음 어떤 걸 선택하실지 파라님들이 직접 정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댄스음 하면은 소리 외쳐주시고 큐티음 소리 외쳐주세요. 그래서 큰 걸로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씨 뭐 하시는 말 있습니까? 아니 지금 차단해야 돼. 죄송합니다. 황영씨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댄스음 큐티음? 큐티음은 좀 더 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댄스 큐티음? 큐티음이니까 우리 다 일어서시죠. 큐티음이 좀 더 큽니다. 오늘은 댄스보다 큐티음이 좀 더 크다. 그, 뭐 근데 큐티음은 뭐 하냐고 세상에서 세상 그 이제 최면을 걸어야 돼. 이게 진짜 힘든 거 압니다. 사실 저도 막 귀여운 척 하라고 하면 이거 못하죠. 근데 일단 이거는 본인의 최면을 걸어야 돼. 무슨 소리인가요? 최면을 걸어. 세상에서 나보다 귀여운 사람은 없어. 정말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요 할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엽다. 빨리 최면을 걸어. 누가 날 봐도 귀엽다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귀엽다는 얘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최면에 계신 거세요. 와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아니 이게 어쨌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